윤석열 정부의 첫 공모 사업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구미 씨가 결국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부터 대형 프로젝트에서 충청과 부산, 경남에 밀리는 양상이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느슨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 씨는 그동안 방위산업청 공모 사업인 방산 핵심 클러스터 유치를 기대했습니다. 구미 산단의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등 방산 대기업 공장과 200개가 넘는 방산 중소 벤처 기업이 밀집해 제조 기술력이 경쟁 도시인 대전에 비해 뛰어나다는 판단의 수입니다. 2020년 방산 클러스터 시범 사업 공모에서 창원에 밀려 탈락한 뒤 그동안 절치부심 준비한 점도 유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0여 개의 정부 출연 기관과 방산기업연구소, 카이스터 등 R&D 역량을 갖춘 대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R&D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그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쪽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는 방사청의 계획이나 또 방향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공모사업 탈락으로 생산 공장만 있고 R&D 기능이 없는 구미 산단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사업 규모는 국비 245억 원 지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5대 신산업인 우주와 로봇, AI, 드론, 반도체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R&D 생태계 구축이 걸렸다는 점에서 구미의 방산 업계로 봐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구미 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 방산 무기 생산 거점 역할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광역단체인 대전과 경쟁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잇따른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최종수입니다.